안녕하세요. 영화나 게임에 등장하는 무기로 에어소프트건을 커스텀하는 플라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워해머 4만의 다크타이드에 등장하는 라스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세한 제작 과정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에어소프트건은 아카데미 과학의 키티켓 전동원입니다. 먼저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퓨전36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M4 바디에 라스건을 씌우는 형태로 설계를 해줍니다. 탄창과 조종관 그리고 탄창 몸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설계한 부품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총 몸체와 배터리팩의 커버, 연장 총열과 소염 그리고 개머리판, 총열 하단 디테일 부품입니다. 배터리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리포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11.1V입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블로우백이 동작할 수 있도록 간단히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연장 총열을 결합해줍니다. 소염기는 잠시 분리한 뒤 총몸을 결합해줍니다. 총열을 총몸 앞쪽으로 뽑아줍니다. 총몸을 완전히 결합해주고 소염기를 장착해줍니다. 총열 하부에 디테일 부품도 접착해줍니다. 배터리 배선을 개머리판 연결부 뒷부분으로 빼준 뒤에 개머리판 고정부를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해줍니다. 전용 경화제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개머리판에 칙패드를 접착해줍니다. 배터리를 연결하고 개머리판에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전선을 정리한 뒤 개머리판을 총과 결합해줍니다. 아카데미의 짧은 크기의 태엽탄창을 결합해줍니다. 배터리팩으로 보일 수 있도록 커버 부품을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스건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M4 키티캣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크기로 커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블로우백이 박력있게 동작합니다. 일신 흑색 착색제를 이용해서 기본 도색을 진행해줍니다. 자, 기본 도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라스건 도색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실버, 검메탈, 쿠퍼, 모형용 마카를 이용해서 부분 도색도 진행해 줍니다. IPP사의 메탈릭 실버 라카도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낡은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웨더링을 진행해 줍니다. 드라이 브러싱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갈색 물감을 이용해서 녹물 웨더링도 추가해 주었습니다. 총의 상부에는 피카티니 레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토사이트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피카티니 레일에 체결하고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1인칭 카메라로 보니 게임에서 보던 모습과 비슷한 것 같네요. 아, 도토사이트는 0점 조절이 되지 않는 정식 수입 제품입니다. 자, 완성된 라스건 잠시 감상하고 오시겠습니다. 라스건은 워해머 40K에 등장한 레이저 무기입니다. 안정적이며 신뢰도가 높은 보병용 화기입니다. 물론 볼터보다는 약한 수준의 무기이죠. 워해머 세계관 속에선 햇빛으로 충전되고 구동부도 없고 탄걸림도 없는 기적의 기술을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라스건을 재장전할 때마다 다음 재장전의 경구를 읊어야 된다고 하네요. 머신 스피릿이여, 제 공양을 받으시어 빛을 영하시고 죽음을 뱉으소서. 아, 이걸 읊으면서 재장전을 할 재장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자, 이제 핸들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정상의 라스건은 90cm인데 80cm 정도로 제작되어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뭐 라스건 CQB 버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배터리는 개머리판에 수납합니다. 리포 배터리 11.1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선을 정리해주고 개머리판을 다시 결합해줍니다. 공격발을 해보겠습니다. 사격 시에 블록백이 보일 수 있도록 탄피 배출구 부분은 뚫어주었습니다. 조종관은 익숙한 M4의 그것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가까이서 블로우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상부 피카티니 레일에 도트사이트를 적용해 두었습니다. 조준 시에는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자, 볼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볼터와 라스건을 모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볼터와 라스건의 베이스 총기가 다르다 보니 연사 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손에 볼트와 라스건을 들고 있으니 가슴이 웅장해지는군요. 자, 이제 핸들링은 마치고 사격하러 가보겠습니다. 탄창을 결합해줍니다. 탄창 하부에 태엽을 감아 사격 준비를 합니다. 도트 사이트에 0점은 맞지 않지만 기분은 낼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발 사격입니다. 다음은 연발 사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쇼탄창을 이용하다 보니 비비탄이 금방 소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라스건 사격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게임 워해머 40K 타이드에 등장하는 라스건을 제작해보았습니다. 라스건의 제작 과정, 핸들링, 그리고 사격,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에어소프트로 커스텀 되었으면 하는 영화나 게임에 등장했던 무기가 있다면 그 역시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